상담 중에 학생이 화성문에 맞는 높입니다. 화성문은 화성의 소통문과 그리고 문을 사격하는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곳. 인간과 사랑, 화성을 같이 보내신 곳. 강남문. 강남문 위치, 화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공돈이었던 것 같은데, 문자 숫자 많았습니다. 공돈. 자, 학생 4번, 5번, 3번, 8번, 대학생 아니겠고요. 지금 보시면 앞쪽에 저희 조표입니다. 저희 학교 마크가 있죠.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인데,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 에듀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에듀 서비스는 구독입니다. 가입을, 에듀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학교 메일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학교 메일 호스팅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일은 14세 이하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만들게 되면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같이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학문까지 아직 하나 서정대가 안 가면 하나가 안 들어가는데 1번, 3번, 7번이 안 되나요? 화학문. 화학문에는 7개의 신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문만 높이가 높이 크기가 다르다. 아, 상용문까지 8개의 건물이 다 등록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은 작성한 노트를 소개한 기초로 해서 구글 지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